경기도 의정부시의 장애인 보호시설 곰돌이네 집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8월의 크리스마스 현장을 정은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9일 의정부시 나눔 축구봉사단은 발달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곰돌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곰돌이네 식구들에겐 친숙한 봉사단이 뜨거운 8월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산타가 좀 일찍 왔습니다. 12월이 아니라 8월 달에 왔는데요. 오늘 친구들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풀피리로 유명한 김충근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와 풀피리 연주, 효자 앙상블, 소풍 가는 길 등 지역의 많은 연주가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단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곰돌이네 식구들에게는 더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 방송 정우선입니다.